자, 반갑습니다. 사회 담당하고 있는 이현재 교수입니다. 2020년 대비 이제 사회 공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일단은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에 시험 치는 것과 2020년 시험 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은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국가직이죠. 국가직 시험인데 제가 여기다 미리 써놨어요. 뭐라 써놨냐면 난이도가 너무 낮았어요. 국가직 시험 난이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변별력도 없고 이제 난이도가 낮으니까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서 이게 조정 점수 좀 내려오고 그래서 시험 치신 분들이 불만이 좀 많았던 그런 시험입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걸 보면 법과정치 파트에서 우리나라 직접 민주주의 제도 그다음에 선거 공인제 사회계약서 우리가 보는 아주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쭉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문제 나왔고요. 사회문화에서도 사회변동 이론, 사회계층 이론, 일탈 이론,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라고 해서 시험에 항상 나오던 것들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난이도도 높지 않아가지고 뭐 그냥 보고 바로 답을 쓸수 있을 정도, 20문제를 푸는데 한 7분에서 8분 정도 다풀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5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 그래서 그나마 경제에서 탄력성이 출제가 되면서 조금 변별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 순환, 탄력성, 총수요 총공급, 경기 안정화 정책, 그다음 관세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가직은 우리가 크게 이렇게 뭐 따져볼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친게 지방직이죠. 이제 지방직 서울시 같이 쳤는데 지방직 시험은 정말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역대 가장 좋은 문제들. 교과 과정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교과 과정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교과 과정 안에서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보시면 첫 번째 법과정치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원래? 자, 법과정치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문화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경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여태까지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단한 번도 이 문제들의 출제된 그 빈도수가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출제 비율이 바뀐 적이 없어요. 법과정치가 분량이 제일 많으니까 10문제, 사회문화가 5문제, 경제가 5문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서울시를 잠깐만 볼게요. 서울시를 보시면 난이도 중상이고요. 난이도 중상이고 문제 출제가 골고루 잘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법과정치 파트에서 선거구 제도를 비교하는 것과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선거에서 문제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수능 같으면 법과정치가 한 문제니까 여기서 뭐 다시 법과정치가 한 과목이니까 여기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선거에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중요하니까 선거에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같은 데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은 10문제 나오는 거잖아. 더군다나 보시면 법과정치 9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9개 중에서 두 개가 어디서 나왔어? 선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잘 넣어놓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문화가 5문제 출제했으니까 이거는 평이하다 보시면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 한 문제 줄어든 법과정치에서 한 문제 줄어든 게 경제에서 한 문제가 늘어났어요. 6문제 출제됐거든. 물론 이렇게 출제한 적이 서울시에서도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꼭 10문제, 5문제, 5문제를 지켜가는 게 아니라 경제 쪽에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주는 경제 쪽에 조금 더,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그런 출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변별력을 만들 수 있거든. 어렵잖아요, 경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출제가 된건 이렇게 출제가 됐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2020년에 출제 경향을 예측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올해 시험 치는 거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강의 요 내용을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은 2019년 7월 달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7월 달에 녹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2019년에 시험이 전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기술직 시험, 운전직 시험이 10월 달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치는 시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고 운전직 때문에 요걸 보고 있는 분들 같으면 그분들은 이전에 있었던 저번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2020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요걸 보시면 돼요. 자, 그거 보시고 보세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바뀌었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교과과정과 고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이 달라요. 우리가 2020년에 시험 칠 때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교과 과정으로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바뀐 교과 과정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교수님 작년책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도 크게 손해 볼건 없지만 시간상 손해는 많이 봐요.
시간 나서 손을 말해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첫 번째 써놓은 게 뭐냐면 교과과정 변화에 적응하라고 돼 있죠. 자, 법과정치라는 과목은 아예 과목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정치와 법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법 부분의 내용이 축소했어요. 법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많이 빠져나갔으면 어디에 비중이 증가할까? 정치 파트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겠지?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서울시 선거 결과에 선거에 대해서 문제 너무 많이 나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정치, 법,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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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어라? 손만 대도 넘어가네? 자, 어디까지 했죠? 정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사실은 어디에 대한 범위가 많이, 문제 출제가 많이 된 거죠? 네, 실제로 뭐가 많이 됐냐면, 정치 쪽에서 출제 빈도수가 서울시는 많이 늘어났어요. 뭐, 이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오버해서 생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서울시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과과정 바뀌니까. 그거 미리 생각해서 문제에 대한 배분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정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될 거고, 제가 예언 비슷하게 하나 할게요. 예언 비슷하게 하나 하면,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나온다, 이제는. 이제는 나온다. 이제 진짜 나올 때 됐으니까 여러분들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를 보면, 사회문화는 전체 대단한 6개가 5개로 줄어들었어요. 일상생활과 사회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교육제도, 종교제도, 대중매체, 그 다음에 가족제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예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줄어들어 있는 이 사회문화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해야 되겠지. 근데 경제는 단원수는 줄어들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단원만 6단원에서 5단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안에 내용 보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건 공부해야 돼. 이건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에서 고득점 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뭐 경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 고득점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 공부에 대한 파트를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시 시험과 같은 문제 비중으로 변화가 될수 있다. 정치와 법 9문제. 그 다음에 사회문화 5문제, 경제 6문제 될수 있으니까 경제 비중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경제에 대한 대비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 내용에서 제외된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하세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 정도 연구 안 하고 출제하는 그런 기간도 아니고요. 이제는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바뀐 교과과정 철저하게 모여서 적용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배제하세요. 없는 거 하지 마. 하지 마. 안 해도 돼. 시간이 필요하다. 나 사회 공부하는 시간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국사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회에서 교과과정에 빠진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해도 큰 상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는 확실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2020년 사회, 뭐, 말씀 다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뭐 해놨냐면, 기술직 사회 있죠. 조리직과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 특히 이제 그 뭐죠, 2019년 10월 달에, 2019년 10월 달에 준비하시는 운전직 이분들은 기존의 사회하고 똑같은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전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바뀐 교재보다는 예전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 볼게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거니까 시험 칠때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교수님은 어떻게 공부시켜 주시나요?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이론을 공부해야 되죠. 이론 공부해야지 문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문제 푸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론은 요두 개로 나눠놨어요. 기본 이론과 투애도 심화 이론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은 내용이 어떤 게 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뭐다. 나중에 심화 과정을 공부를 할 때, 아, 요거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봤던 거다. 용어들 자체는 조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게 뭐냐면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푸니까 이론 수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론 수업 기본 듣고 투앤투 한번 듣고 그만두시는 분들은 잘 없으세요. 그렇더라고요. 한번 듣고 그다음에 아 이거 내가 잘 모르니까 한번더 들어야지 해서 두번 정도는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더 공부해야 되겠다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더 들으시면 됩니다. 테마 특강이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특정 부분만 딱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나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이론 수업이 어렵거나 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평균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면, 이건 평균에 맞춰놓은 거니까, 나는 이 수업이 좀 쉬운데, 좀 어려운 거안 해주나? 그런 분들은 법과 경제 들으시면 돼요. 여기는 최고 난이도 문제들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계 경제라고 있죠? 이 외계 경제는, 외계인이 하는 경제가 아니고, 자, 외계 경제는 외워서 계산하는 경제입니다. 원리 없어요. 원리, 물론 원리 있죠. 원리 있는데, 그 경제학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 보이시죠?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거 순서대로 하세요. 그 순서를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외우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수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기술직 때문이죠.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공부하시는 것을 손에서 놨다가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경제에서 점수를 좀 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외계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과 경제는 법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정치 파트에서 교과에 없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대처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수업이 되게 쉬운데라고 하는 분들은 법과 경제 들으시면 되고요. 이런 수업 나한테 딱 맞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 내가 좀더 어려운 문제 풀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법과 경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 단원별 문제 있고 요거는 이제 뭐 기출 문제는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는 나올 거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거 풀어보고 나올 것도 연습해보고.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 모르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요두개 주제별 문제하고 실전 동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원에 있는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해보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 체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씩 더 설명을 하자면 뭐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강의 특징이 난이도가 쉬워요. 쉽습니다. 어려운 거안 하고요.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수님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거 보고 있는 분들한테 그냥 질문을 한번 툭 던져볼게요. 의원내각제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의원은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데 내각은 뭘 말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내각을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서 내각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생긴 말이니까. 내각을 찾아보면 거기에 캐비넷이라고 돼 있어요. 캐비넷. 캐비넷. 행정부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럼 왜 캐비넷? 우리가 알고 있는 옷을 넣는 보관함 아닙니까? 옷 보관함이 왜 행정부일까? 네, 그런 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그거 들으면 되게 웃기거든. 웃기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하기보다는 좀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해보는 게 기본 이론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접근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기초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심화 이론인데요. 심화 이론은 두 개로 제가 좀 나눠놨어요. 보시면 그냥 2&2가 있고 실전 대비 2&2가 있죠. 실전 대비 2&2는 처음부터 끝까지 압축해가지고 한 5주 정도 정리를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직 치기 전에 합니다. 한 번만 해요. 1년에 한 번만. 일반적으로 2&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가장 심화된 내용까지 전부 다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설명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주마다 과제가 나가요. 문제가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수험생이나 합격을 위해서 고득점이 필요한 수험생들이 이론적인 베이스를 만들 때 그때 필요한 게 심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사실은 그뭐 조리직이나 운전직 하시는 분들도 교수님 이거 심화 이론 꼭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꼭 들으십시오. 꼭 들으세요. 네, 기본적인 내용들과 교과 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안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테마 단가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죠. 보시면 외워서 계산하는 경제 강의 특징은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수학적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프나 표 보는데 좀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거.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암기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암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수업은 8월 초쯤에 개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4주 정도면 끝나거든요. 4주. 그래서 조리직이나 운전직 수험생들 중에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 분들은 요걸 꼭 들으시면 됩니다. 일반 행정직인데 경제가 유독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아, 이래 풀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 공부를 잘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들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법과 경제죠. 법과 경제. 다 빼요. 사회문화 안 해요. 사회문화 안 하고 정치도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올해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정치 파트 중에 한 개를 딱 넣을 겁니다. 선거 결과 분석은 여기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과 정치가 정치화법으로 개정되면서 교과서에서 빠진 부분. 그러니까 이거
시간 내 가지고 그냥 공부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잖아요. 안 나오긴 안 나올 건데. 근데 혹시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여기서 끝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된 교과에 대한 교과 외에 내용을 학습하는 것도 4주, 그 다음에 경제 고난이도 문제 접근하는 거 4주가 되겠죠. 앞에 있는 요거 공부하는데 4주 걸리고요. 경제 고난도 문제 4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월달하고 10월달에 수업을 할 거예요. 8주 수업할 거고 일주일에 4시간 수업하니까 32시간 정도에 끝나게 될 겁니다. 조리직 운전직 수험생들도 들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교과에서 빠져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위권 토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필수적인 강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출 문제요. 공무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 유형을 분석하는 강의. 이런 거 나왔고 얘네들은 이런 거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하는 거 봐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꼭 들으세요. 꼭 들으십시오. 그다음에 단어별 문제 풀이죠.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푸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죠?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문제 적응력이 극대화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원별로 딱딱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좋은 거 뭐냐면 많이 틀리는 부분이 나와요. 하다 보면 정치와 법 1단원은 거의 다 맞췄는데 2단원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그럼 난 어디에 약한 거야? 예, 정치화법 2단원이 약한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볼수 있는 그러한 약점을 찾아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형모의고사 마찬가지죠.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난이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하면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는 게 시간 배분할 때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는 거 먼저 풀고 모르는 거는 뒤로 넘겼다가 나중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이 돼야 되는 게 실전 동형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우리 전체 과정이 끝나게 될 거예요. 끝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계획은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보시면 기본 이론하고 2&2 심화는 매 홀수달에 개강합니다. 매 홀수달에 개강한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는 기본 이론, 그다음에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후에는 이제 2&2 심화 이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국사 공부하셨다가 한 번은 사회 공부하셨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마 특강 같은 경우에는 외계 경제는 8월 달에, 법과 경제는 9월 달, 10월 달에 할 거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에 기출 문제 될 거고, 1월, 2월 달에 단어별 문제,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실전 동의 모의고사로 쭉 진행이 될 거니까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면 빠지는 부분 없이 정리가 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 공부 잘 하셔가지고. 사회 공부 잘하셔가지고 점수 잘 받으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제 수업에 대한 소개가 끝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 강의실에서 꼭 만나요. 수고했습니다.